하나 둘 셋! 아!
더봉. 더봉.
안녕하세요.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나간 거에 비해서 첫 회 잘 막은 것 같고 두 번째 때는 영화 형이 잘 막아줘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때 따라가는 분위기여가지고 내가 막으면 따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집중해서 안 맞으려고 좀 던졌던 것 같아요. 전반기에 일단 1군에서 많이 못 던졌는데 후반기에는 좀 더 많은 경기에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계속 팀이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길 수 있어서 좋았고 8회까지 깔끔하게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태견이가 1점 주긴 했지만 잘 막아서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뭐 평원이 건 막았는데 강균 선배님 거 1점 줘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 갖고 있고 다음에는 잘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전반기 생각한 것보다 제가 시즌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한 것 같고 후반기에 뭐 전반기 아쉬운 게 그래도 몇 가지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준비 잘해서 잘 던지겠습니다. 우선 힘든 경기 끝에 저희가 웃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전반기 두 경기 남았었는데 그래도 먼저 1승 해가지고 내일 경기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마다 그냥 뭐 안타를 치고 어쨌든 팀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려고 하지 뭐 홈런을 많이 치고 이런 거보다는 이기는 데 집중을 맞추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운 좋게 결과가 좋은 것 뿐이지 우선은 이기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경기에 임하고 있어요. 우리 태견이가 8회를 또 지강이랑 잘 막아줘가지고 또 저희가 후배들이 잘 던진 기운을 받아가지고 선배들이 좀 잘 결과를 내줬던 것 같습니다. 역사가 곧 26년에 사라집니다. 맞잖아. 야구장 없어지면? 야구장 없어지면 뭐 사라지니까. 지금 이제 정말 시작인데 정말 선수들이나 팬분들이나 야구를 저희도 너무 하고 싶고 또 팬분들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또 최대한 비가 적게 와서 많은 경기에서 야구장에서 또 재밌고 힘찬 응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초반에 좀 힘들었지만 선수들이 너무 잘 해줘서 오늘 기분 좋게 이긴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쉬는데 감독님께서 장문의 카톡을 주셨어요. 너무 전반기 잘 해줘서 선수들한테 고맙고 감독으로서 고맙다고 이렇게 남은 세 경기 좀 선수단 잘 모아서 으쌰으쌰 해서 좀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내보자 이렇게 카톡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받고 좀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경기를 좀 잘해서 이기고 싶었는데 앞에 말했지만 선수들이 너무 잘 해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섯 개 대해서 사실 뭐 워낙 말루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점수 차이가 좀 3점 차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점이라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낮은 볼을 공략하기보다는 높은 볼을 쳐서 1점이라도 좀 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마침 또 제가 좋아하는 코스로 공이 와서 운이 좋게 홈런이 된 것 같아요. 일단 앞에도 말했지만 내일 경기가 이제 또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
진짜 초반에 좀 대량 실점하면서 팀이 좀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아, 그 수비는 사실 좀 덫을 놨는데 예, 네, 그거 제 생각대로 좀 돼가지고 그래서 좀 예, 기분 좋아서 웃었던 것 같아요. 뭐 사실 주장이 야구를 잘하면 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제일 큰데 와 완전 멋있어. 그러지 못해서 좀 팀에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저희 형들이나 자기 자리에서 너무 전반기 잘 해주셔서 또 주장 처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또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앞으로 더 중요한 후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선수들 유기투합해서 더 좋은 후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너무 하는데 저희도 힘들었어요. 습하기도 하고 근데 보시는 팬분들도 초반부터 사실 점수를 많이 줘서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까 잠깐 들었는데 제일 재밌는 경기는 역전하는 경기다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또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고 늘 저희 일루 쪽 많이 채워줘서 감사하고 선수단도 팬분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을 대표해서 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